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네. 저희가 구독자 3천 기념인가 하면서 토크 방송으로 네. 저희 힘들어요. 이렇게 좀 내세울 때가 있어서 도와주세요. 네, 네. 커피값 좀 보내주세요. 국밥값 그때가 좀 보내주세요. 그때가 작년 이맘때예요. 저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후원금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30만 원가량 네, 들어왔는데 네. 그때 소소하게 우와, 눈물 흘려요. 네. 구독료로 이렇게 네. 입금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국밥 네, 커피 네, 사 먹으라고. 네, 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매월 첫날 네, 네. 저한테 구독료를 보내줘요. 정말요? 유프로님 팬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 모시 아버지 네, 네. 모 영재 님이신데요. 네, 네. 성남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유.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네, 네. 매달 뭐 12월 1일 딱 와요. 세상에.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끊임없이 저희의 팬이구나. 윤프로의 팬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야 의리를 지키시네요. 그래서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때문에라도 지치지 네네. 말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지치고 어쩌고 할 건 없어요. 그냥 템포 조절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다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치고요. 네. 좀 쉬어가자 하면은 안 지쳐 네, 안 지쳐가는 네,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희보다 더 후배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으시겠죠.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린다면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네. 그것도 나중에 네, 기록에 네. 남는 거니까 네. 지친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만 하자. 저 근데, 사는 방식입니다. 윤프로는 이렇게 중간이 좀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너무 힘들면 나 이거 안 해하고 때려치울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 저같이 좀 미지근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아주 예전에 탤런트 예. 김정은인가 빨간 코트 입고 네. 그때 눈 오는 날 네. 그 광고 네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이거 아닌데 멘트가 부자 되세요. 아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와. 부자 되세요 하고 나서 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부자 되세요 요거는 네. 쌤 요즘에는 그런 멘트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속아.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하고 서민이 힘들어졌고요. 부자들 더 부자 됐어요. 지금도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 뭐야 이거 네. 그 CF도 생각나고 네. 러브스토리의 여주인공이 눈밭에 큰 대자를 눕는 모습도 생각나고 이렇게 눈이 많은 풍경을 보면 자주 떠오르는 보지는 못하니까 지금 늘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작년 겨울도 있었을 텐데요. 눈이요? 아니요, 설경. 설경. 뭐 작년에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니까. 근데 서울에는 지금 눈이 하나도 안 온다니까 신기하네요. 네. 우리나라가 넓지 않습니까? 눈의 왕국에서 눈이 없는 왕국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윤프로님은요, 네. 올해 1년 동안에 네. 프로가 사교를 저한테 배운 게 언제예요? 저는 배우기 시작한 게 처음 작년 봄입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봄이요? 도와달라고 해서 작년 네. 봄이면 지금 1년하고 한 네, 2년이 네. 안 된 네,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는 동안에 네. 굉장히 여러 고수님들 우리나라 최고의 그 네. 사교 잘 준다는 선생님들을 다 찾아가서 뵙다 보니까 네. 저는 제 실력밖에 안 되지만 프로는 상당히 여자 고수가 돼 있어요. 아, 네네. 자체가 지금은 예전에 처음에만 해도 다른 여자 선생님하고 추면 편안하고 윤프로랑 추면 네. 불편했던 네네. 기억도 네네. 있었는데 네네. 그건 잠시고 지금은 윤프로만큼 잘 추는 여성을 제가 아우 정말요? 네. 아싸! 만족이 안 돼요. 윤프로 아니죠? 고맙습니다. 와우! 다른 여자 선생님 들으면 서운하겠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또 저는 다른 분들이랑 가끔 이렇게 시연이라든가 손을 잡아야 될 기회가 됐을 때 네. 겁나거나 하는 게 없어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어우, 처음에 쌤 유튜브 촬영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선생님들이랑 몇 분이 이제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진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내가 오늘은 저 선생님의 것들을, 네. 루틴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때부터는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고. 처음에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이제 저희를 찾아오거나 이제 저희를 만나면 윤프로가 춤을 추려고 하잖아요. 네. 윤프로님은 아, 저는 초보예요. 막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저는 미리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좀 한 수 가르쳐 주면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신 네네. 것 때문에 정말 사교는 그냥 네. 선생님 유튜브 이렇게 촬영 네. 따라다니면서 정말 아주 그냥 자연인스럽게 공부가 돼버린 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여자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정말 빨리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남자는 그렇게 공부가 될 수 없고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네, 네. 자기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다양한 쌤 뭐야 이거 유튜브 촬영 때문에 굉장히 네. 다양한 고수 선생님들을 저희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루박이 다양한 네. 선생님들의 색깔에 예. 맞춰서 네. 형형색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윤프로님은 그 많은 남자 선생님들하고 추다 보니까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남자분들이 네, 네. 다 개성이 다르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대충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봤을 네, 때 어떤 특징들이 이런 선생님은 이런 특징, 저런 선생님 저런 특징이 있더라. 뭐 그 표현하시는 피겨는 조금 단순한데 네.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춤 안에? 네. 그런 가끔은 가슴도 뭉클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훅훅 주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 있어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느껴봤습니다. 아. 그 선생님 그 선생님 말 그 예. 뭐야 성함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 오 사교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정말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분의 춤을 못 잊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 손맛 그거, 뭐. 그거랑은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 선생님한테 여러분 들어봤을 때 네. 아, 남성 선생님들은 이 여성이 내가 지금 잡고 춤을 추고 있는 이 여성이 나의 휘결을 미리 예측하는 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보다는 네. 필이 있는 지루박이 저는 훨씬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네.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필. 그러니까 선생님 네. 저희가 음악을 출 때는 네. 박자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쿵짝쿵짝이고 네. 뭐 하나 둘 셋 넷이고 다섯 여섯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입으로 말할 때도 하나 둘 셋 넷이지만 그 박자 값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노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똑같은 박자 네 박이라고 쳐도 그 네 박에 네. 선생님 박자 값을 달리해서 네. 느낌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 박자마다에. 근데 그게 정말 지루박에서 저는 약간 타이밍을 쓰는 방법이라 할까요? 그렇죠. 한 박자를 크게 쓰고 뭐 다른 박자를 작게 쓰든지 죽여버리든지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그 박자 값을 달리하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박자대로만 노래 부르지 않고요.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박자를 쓰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데.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느낌은 그렇게 그다지 그냥 네. 가벼운데. 네. 그냥 소프트하다는 느낌? 그러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자동으로 뭔가를 내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 뭘 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게 할 예. 인식을 할 새도 안 주고 예. 바로 뭔가가 계속 표현이 되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네, 네, 여자분의 네, 움직임이 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또 즐거움으로 주는 남성분의 특징이 있는 분이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내공이 많으신 분들 저는 이건 뭐야 운동 경기를 전혀 모르는데 네. 뭐 야구에서가 변화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 루틴에서의 변화구를 추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또. 반전 네. 매력. 네. 네. 그 주 선생님들마다의 특징이 이렇게 있지만 주 네. 특징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딱 네.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계시네요.